이번 새해에만 벌써 애인이 셀 수 없이 바뀐 박승현 씨. 자유로운 그녀의 성생활은 그녀의 혈색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가 낮아지며 행복 지수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활발한 성생활 덕분에 높아진 HPV 바이러스 감염 위험도. 성생활로 전염되는 HPV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의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자유로운 현대인의 성생활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산부인과 가야지. 병원? 야, 너는 진짜 병원 좀 가야 돼. 너 지난번 감기 걸렸을 때 너 병원 안 간다 그래가지고 내가 3일 내내 간호하고 충치 생겼다고 이 아프다고 막 징징거릴 때 내가 억지로 치과 데려. 아, 또 잔소리 시작이다. 시끄러워. 야, 산부인과 가서 또 옷 갈아입고 의자 올라가고 검진 받고. 나 너무 귀찮아서 못해. 잔소리 하는 게 아니라 걱정되니까. 아! 걱정 그만하시고 우리 그냥 다른 얘기하자. 근데 너는 왜 애인 안 만드냐? 병원 안 가도 되게 좋겠다, 야. 꺼져. 그래도 산부인과는 정기적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 그래. 이번 새해에만 벌써 승현을 병원에 보내는데 셀 수 없이 실패한 최혜주 씨. 승현을 만날 때마다 승현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혜주는 혈색이 안 좋아지고 스트레스로 인한 변비로 인한 과도한 메이크업. 아니, 이 무슨 상관인데 이건. 그녀들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어디 없을까요? 야! 어, 갑자기! 어. 뭐해? 너도 이거 사! 이거 있으면은 병원 가서 검진 안 받아도 돼. 이 안에 의사 선생님이 있어? 자궁경부암 자가 검체 키트! 이걸로 집에서 자기가 검체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집어넣어서? 야, 나는 탐험도 잘 안 쓰는데? 나는 남이 집어넣어주는 거 좋아해. 애송이, 이것은 삽입형이 아닌 패드형 검체 키트이다! 그렇다면! 가인패드는 팬티라이너처럼 생긴 작고 폭신한 부착형 패드입니다. 여성에게 친숙한 이 작은 패드 하나만 착용하면 여성 질병 검사용 검체를 쉽게 채취할 수 있죠. 사용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가인패드를 4시간 동안 착용하고 패드에서 필터 부분을 떼내어 키트와 함께 들어있는 보존용기에 분비물이 묻은 부분이 바깥쪽으로 향하게 밀어넣으면 끝! 채취된 검체를 병원에 제출하면 전문 검사기관에 전달되어 자궁 경포 세포 및 여성 질병들에 대한 검사가 진행됩니다. 참 쉽죠? 오야, 신기하다. 이것만 사면은 집에서 주기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랑해. 어? 아니야. 아니, 다행이다. 그치? 잘 됐다. 여러분들도 가인패드로 집에서 간단하게 자가검체 해보세요. 지금까지 저는 흠튜브였습니다. 흠튜브! <흠튜브. 웃음> 아, 너 의자 뺏지 마라. 나는 남이 집어넣어주는 거 좋아하는데. 자기야.